예수님이 열두 제자, 70명까지 제자란 말했는데 더 가까운 칭호는 여기서는 본문에 친구라고까지 말해서 친구. 너희가 나의 명 안 대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주님에서 목숨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내일 시험 밖에 돌아가기 전에 아주 유언 같은 말씀. 그래서 13장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요. 14장에서는 이제 보혜 성령을 주시겠다고.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고 모든 걸 주님 마음을 다 얘기했고 또 주님이 제일로 더 좋은 단어 친구라는 단어까지 쓰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이 죄인이 영원히 멸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피주고 사주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신부 뭐 제자를 보세요. 이제 친구 막 여기까지 쓰셨다. 얼마나 주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미약한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그리면서 친구라고까지 이 지금 내 명 안대로 내 친구다. 나 여기서 목숨을 버리면 친구다. 여러분 뭐 그 열두 제자에게 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내 친구라고 그렇게 하기 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내 친구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TV 보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동창이 TV 나온 대통령한테 내 친구야 그럼 할 수 있어요? 아, 대통령이 옛날 초등학교 동창도 친구로 생각하고 청와대 오라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난 친구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지. 아니 만나지도 않은데 아니 초등학교 옛날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대통령 되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내 친구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그분의 친구라고 해야 친구가 된 거지. 아멘요. 우리가 함불로 예수님 내 친구 찬송은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난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뭔 친구요? 그분이 내 친구라고 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죠. 아멘요. 하나님이 이를 볼 때 내 제자야 내 신부야 너는 내 친구야 친구. 아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이 이런 단어를 쓰실까 함불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인간 뭐가 안 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표현하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이런 단어 자체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감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에게서 필요로 죽어주신 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이 뭔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살아, 아무렇게 살아, 그냥 살면 되는 거고 복만 주세요. 나 그냥 형통하면 좋겠어요. 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랄까요? 어떻게 이거 안 해 주시랍니까? 막 이겁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아셔요 정말? 우리가 뭐가 내 친구라는 단어가 있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까? 우리가 잘 아는 첫째 계명이 주님 사랑이고 이웃 내 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면 되는데 사실은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친구랑 단어까지 쓰셨어요. 뭐 주님이 원하는 사랑 어느 정도 사랑을 원할까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못 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못 봐 뜨겁게 서로 막 더 뜨겁게 사랑하라. 저부터 그 사랑이 안 되니까 막 속이 상하고 옛날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지고 식으니까 율법이 되고 잘못하고 눈에 보이니까 흠이 보이고 그래서 자꾸 트집이 잡혀지고 근데 뭔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 그냥 안 보여. 그냥 모든 게 사랑스러워. 다 덮어져. 내 사랑의 보자기가 적으니까 자꾸 삐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오면 전 세계 하얗게 덮어지듯이 보일의 피로 정말 내가 사랑을 보면 다 사랑스럽게 똑같은 것도 귀엽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의 길에 무언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5장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니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벌써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말로만 아니고 피 주고 죽어주고 살과 피를 찢어주시면서 우리의 받을 영원한 그 고통을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말로 누가 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안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내가 봐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주님이 지옥 고통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당연히 사랑해 줘야 돼요. 본전이요. 사랑해 주면 안 하면 내가 죄가 된 것이요. 빚진 자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지. 주님 못 만난 사람이 뭐 사랑한다는 거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야.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쓰시니까 그래서 뭘 도와줘도 주의 공급한 힘으로 뭘 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도와줘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감동이셔 갖다 주라고 했어요. 나는 신부름꾼이야. 이거 딱 갖다 줘야지 내 얼굴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내가 있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마음 편해.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그 사랑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죽어주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내 욕심 버리고 내가 죽어주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자, 그러면서 로마 시자 발자 이렇게 말했어요. 피자 사랑하 빛인 아무게든지 아무 믿지 말라. 자, 우리가 빛. 우리가 다 빛인 자예요. 서로 사랑하 빛. 사랑을 받았어요. 주었어요. 남의 사랑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게요. 무엇이 사랑인가? 고린도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니 천사의 말 얼마나 말대라는지 몰라 부드럽고, 사랑이, 아니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아주 미사하고 그저 기분 좋게 말 달려주고 다 해. 근데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에 올리는 꽹가려야 된대. 야, 꽹가리 소리 듣기 좋아요? 얼마나 소음이고 듣기 싫어요? 얼마나 천사의 말 부드럽고, 뭐, 별로 뭐, 응? 어? 소위가 다 빼줄 것 같아, 막. 사랑 없이도 그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요. 함정이에요, 그 함정. 사랑 없이 있는 척 얼마나 미사욕으로 그냥 사람만 홀려버려, 그냥. 병 가버려. 와, 나 전만의 말에서 속지 마라. 자기가 자기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로구나. 그 소리는 꿀꿀이 깽가리다. 사랑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떡이고 빛이고, 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말씀이 사랑인데, 이 말씀이 생명, 아니,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되는데, 영의 양식으로 생명이 와야 되는데, 전혀 생명 없는 얘기. 실제, 생명은 실존이거든요, 실존.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신 것도요, 산소도, 실제 이 공기가 생명이에요. 이 산소 안 마시면 이 생명 죽어요. 좋은 산소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따스한 햇살, 햇살이 사실은 햇빛, 이게 빛이거든요. 사랑, 태양열이고, 하나님 위에 태양이시고, 따스한 빛이 따뜻한 빛이고, 근데 사실 태양의 열에 식물이 자라거든요. 태양빛이. 성령의 빛이, 사랑의 빛이 오면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물질이 아닌가 같죠, 빛이. 공기가, 공기나 빛이나 물질이 아니지만 그것이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 이해가 되셔요? 사랑이 에너지라니까요. 누가 나 사랑해주면, 오, 살만나. 기쁘고 행복. 그렇구나. 어, 말하면 다섯 말에, 나 정말 당신 사랑해. 난 당신을 기대를 걸고 있어. 당신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 내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 하나도 지금 그것이 나한테 물질로 돈 온 건 아니잖아. 말로 왔지만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래? 정말 나 사랑해. 다 사랑해. 나 당신 뭐 행복해. 난 당신 말처럼 안 되면 삶 맛이 난다니까. 아, 진짜야. 진짜. 그래? 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이 기분 좋고 안 좋고? 힘이 나요. 애는, 오, 그래. 내 인생이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값어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네. 내가 사랑, 이 사랑받았는데, 내가 갚아야지. 갚아야지. 사랑을 느끼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싶고. 어? 저는 우리 성도 정말, 야, 성도의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면, 우리 먼데서 또 오셨네, 대구에서 또 오셨네, 경남 또 오셨네, 와 오셨네. 그러면 내가 뭐 왔다 그냥 가고 멀리 보도 내 마음에 붙더니 나라는 존재 가치가 흐지부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세 번 설교 준비 꼬박꼬박 해서 여기 안 오더라도 듣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아니 뉴욕에 있어 토요일 밤 예배드니 그것이 그 새벽 예배라니까. 토요일 밤 예배 갖고 8시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래 누군가 듣고 있구나. 그 생각의 마음이 나를 사회가 사랑받고 있고 나란 존재가치를 느낄 때에 내가 살 맛이 나고 내가 열심히, 뭐 뉴욕에 있는 누가 알고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래. 그 무언에 내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나란 존재 가치를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거든요. 그리고 노력하거든요. 애를 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라니.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나 같은 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아니 내가 뭐가 내 기대가? 아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내가 실망스러워. 하나님 정말. 근데 나는 너 믿는다. 정말 믿어주세요. 너 믿어. 와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내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정신 차리거든요. 보고 알고 있으니까 나를 잘 모르고 보고 계시구나. 어떻게 해야지. 뭘 느낀 거예요? 사랑. 그 안에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흐름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해 주셔. 사랑해 주면 그 보답을 해요. 사랑해 줘서. 내가 내 자식 자랑 같아서 이해를 안 들었는데 할 수 없이 되는 이해를 해. 우리 은총이가 초등학교 강의 때는 반장하고 1등이었거든요. 반에서. 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상한 이유로 공부를 안 했더니 학교에서 중간 480명에서 200등인가 성적표가 저거 엄마한테 그러더래.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는 나의 실망 안 시키고 싶은 거야.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엄마한테.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그 말까지 나한테 다 전해줘 버렸어. 그런데 알죠. 근데 내가 절대 모른 척 가만히 보죠. 아,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 해야지. 모르고서. 예. 그 지켜줘야지 자기도. 그건 자기가 그래도 아빠 실망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오거든요. 하나야 뭐 딱 꿈에 보여. 공부 모습 봐보여. 응. 그때 딱 정신 차리더니 3학년에 딱 올라가더니 그래요. 아빠 내가 우리 전교에서 1등 해볼까? 아니 갑자기 왜 그러더니 공부를 해. 그들 얘가 중 3학년 때 3시까지예요. 3시까지 딱 불이 붙었더라고. 전교 1등자를 지급하는 라이벌 딱 붙었어. 그러니까 바로 전교 10위권으로 딱 올라가대. 바로 몇 달. 선생님 놀라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느꼈는가. 그때 내가 그에 대해 공부하냐 안 하냐 해갖고 안 되거든. 다 너 사랑해. 아빠의 사랑. 그래갖고 그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그것이. 아 그랬구나. 우리 인생관이 그리고요. 뭔가 기대를 걸어줘야 돼.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 사랑이 없이 미사고지만 사랑이 생명이고 빛이고 에너지라는 거요. 진정한 사랑해주고 기대려면요 사람이 실망시키지 않고 일을 해요. 또 고린도서 13: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 다 알아. 또 사랑 온기로만 믿음이 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비밀을 다 알고 영이 다 일렀구만. 사랑 온기로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 진리의 진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사랑이 아닌 것이 뭘 알아야. 그래서 모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뭐 그냥 투시를 해갖고 다 알아맞혀 다 말을 해. 그래도 그걸 통해 돈 벌려고 있어.
돌이키면 지옥 가요. 은사를 가지고 돈 벌였으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 사람이 아픔, 눈물이 보이고 불쌍해지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까? 그 사람이 새로운 힘을 줘야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는 된다이다. 그건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자, 귀신 능력조차 내가 너희 아지 못하니 불법의 자 따라하라. 불법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주의로 가도 문제가 되어요. 오늘 말씀 깨달으시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뭔가 뭐 다시 연구를 해야 돼. 사랑.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그 사랑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사랑 어떻게 올까?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르게 하자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 성령의 사랑에 의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품바된다. 성령에 의해서만이 그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우세가 은혜고기 때문에 성령 임재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머리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몸을 이제 성령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알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성령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영적 싸움 이겨요. 근데 내가 그냥 깊은 하나님 옆에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 임재가 오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 성령이. 네. 자, 우리 그 성령으로서 우리 사람이 어떠한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제 여호와께 나에게 나타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을 이끌었도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 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지금 여러분이 잔잔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으시 아멘하시 바랍니다. 느껴져요?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부모가 더 사랑해 주는데 더 사랑하고 더 챙겨 주는데 잘 못 느껴요. 더 사랑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느낀 만큼 성숙한 거예요. 사건 사건에 다 사랑을 느껴요. 하나의 은혜네. 기적의 사건이 날마다 이루어진데도 당연하고 무리해요. 몰라갖고 오늘 여기 인도받은 거 얼마나 사랑이지. 저는 날마다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뭐 금덩 은덩어리가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예배드릴 때 감사를 느껴요. 야 하나님 또 예배드 묻고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내 말씀 듣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좋고 유튜브 듣는다고 생각해 감사하고 뭘 보여줘서 뭐 갖다 줍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전하고 있는 내 자신 감사하고 주님이 현재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원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 다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냐고. 언제 느껴요? 우리는 뭐 기도응답이 오고 뭐니 있으면 듣고 사랑이 아니거든요. 잔잔히 고요히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 말씀, 사랑을 느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네. 육적인 사랑에서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가 하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늘 내가 최선 다하고 있는 그것도 은혜 주셔서 인도한 거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뭘 특별한 거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 똑같고 인용하고 내 감동대로 여러분 내가 느껴진 거 이 사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는 만약에 설교를 안 한다면 인생 뭔 재미 살까 진짜 그래요. 뭐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쉬고 구경 하나 재미없을 것 같아. 물론 그것도 좋지요. 뭐 그 가서도 사랑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왜냐하면 임재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아, 근데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내가 뭘 얻을 거 있겠어. 열매 지금 일이 바쁜데 내가 일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의 교제가 있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은 그걸 내가 주님 실망시키지 않고 일하고 있는 자체, 만약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어머니 주님이 나를 실망하겠구나, 그때 주님의 그 나를 실망한 그 눈빛과 눈치를 느끼면 너무 괴롭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겠구나. 야, 나는 주님 사랑해. 그 사랑을 느끼고 사냐고. 이 사랑을 느껴지면 아멘하셔요. 이 시간도 사랑을 느껴지면 아멘하셔요. 여러분, 사랑은 무의 사랑인데 사랑한 사람은 그냥 눈빛 보면 알아요. 날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고백했지만 날마다 사랑해 사랑해 별로 안 하면서도 말로 사랑해. 그 말 안 해도 진짜 사랑한 사람이 있고 혀도 입술만 사랑해. 남자들이 바람 피면서 사랑한다 사랑 고백하면 의심하게 봐야 돼. 좀 뭐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이겠어요? 가면으로 마음 딴 데다 주고 있으면서 입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속인이라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중심이.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어떤 복도 받는가.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보세요.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랑받고 싶은가. 천대 날 만나까지 주님과 나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 사랑을 받고 싶으실까. 여기서 잘 생각하시라고. 아니, 뭔가 누가 정성을 다 해서 주님만 사랑하라면 주님이 욕심이 많으시네. 그렇습니까? 누구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요. 주님의 다른 거 사랑하면 그게 사탄이고 바로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내 인생 모든 너 인생이 나만을 바라본 것을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도 우리 모든 걸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 관계면 나만, 아니 서로 이제 연애 관계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딴 돌리면 질투가 나죠. 근데 헤어지지 않았어 마음 먹었어. 그러면 딴 데 눈 돌리면 아이고 잘 됐다, 어차피 헤어지려니까. 아,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나만 사랑한다면 머리 아프거든요. 뛰기가 예의를 든다고 좀 좋은 예언 안 되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아멘 좀 오세요. 근데 절대 헤어질 수 없고 나는 못 살아가서 저 사람 아니면, 근데 딴 데 눈 보내면 불타버리죠. 웃긴데죠. 주님이 절대 우리를 놓칠 수 없다니까. 마귀한테 세상한테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나만 사랑을 해. 네 모든 걸 다 해서 목숨 다해 사랑을 해. 욕심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독점해보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절대 마귀한테 안 뺏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도 주님의 소유를 갖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도 내가 뭐가 안 돼. 죄인이 안 것도 아닌데 나는 널 사랑한다.
나 잘한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자신 능력도 못해요. 나 내 중심 봤어. 내가 나만 향하고 있잖아. 내가 나 좋아하잖아. 나 그래서 좋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그걸 좀 느끼셔야지. 나를 사랑하는 재물을 곳간까지 채우고 있다고 복 준다고 했고 다 사랑하는 열대 뭘 또 주신 거 봅시다. 시편 91사절 보니까 하나님 일세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 안 즉 높이리라. 자 이름 명예지 않아 그러면 나도 네 이름 높여줄 것이고 나를 사랑한 즉 건지리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주님 더 사랑해야 돼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왜? 그때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구덩이에 빠뜨렸어도 그 뜻이 있습니다. 나를 회개시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한다고 가만히 악마하고 주님 의지 그때 사람 만날 거 없어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지만 하나님이 음성도 있고 보여준 것도 있고 영의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0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린 것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합해서 설린데 하나님 사랑한 자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잃는 자 되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이 꼬이고 안 좋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더 사랑해보면 안 좋은 것이 좋게 바꿔줘 만들어 하나님 전능하셔요. 여러분 문제 해답은 사랑해요. 더 사랑하셔요. 더 가까이. 그 사랑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자 시편 103편에 뭐란가.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 궁유기 아버지가 자식을 궁유기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궁유기시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준 거예요. 불쌍히 궁유기 내 새끼는 짠해야 돼.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단지 먼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약간 알아. 근데 처지를 알고 먼지 같은 인간이 그래도 거기서 최선 다하고 힘쓰고 있은 그 모습 보시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소유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헌금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하될 것이요. 인생을 먹지 않았지니 하나님은 죽였네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돈은 안 좋아한대 헌금은 좋아한대. 돈은 헌금 뭐에 달라요? 돈은 관심 없어요. 금도 근데 내 것이에요. 그 종호택이 문필 그 사나이네. 근데 헌금은 믿음과 사랑과 정성. 예, 그 물질이 여러분 월급 받는 한 달 일해갖고 받는 그 봉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업에서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피눈물 흘려야 돈이 생기거든. 그러면 내 희생과 땀이 들어가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 주고 그것에 일단 그 정성과 그것이 그래서 물질이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인 건 내 마음들이에요. 근데 억지 인생을 말고 사랑으로 향하라. 감사해라. 오늘 어떤 분이 그 천국 갔다 오시면 쭉 끊는데 자기가 10에 2조도 근데 아 없더래요. 현금이 천국 가보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야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안 받네. 아니 없더래요. 바닥에 저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를 많이 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영광 다 받아먹었잖아. 칭찬받지 마세요.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진짜 제가 강철호 목사님 진짜 하나님 보내고 지금 거의 한 1억 나왔어요. 전부 명세서 핸드폰 번호 누구 얼마까지 정확하니 얼마까지 딱 보내고 딱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뭐 말을 뭐라고 했어요. 강철호 목사님 북한 생계 와 어떤 분이 800을 낸 분도 있고 600 낸 분도 있고 뭐 그래갖고 이제 거의 외부 그 여기 와서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성도는 일부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 그 목사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 목사 너무나도 고마워지. 강천부도 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랬어.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맞아 안 맞아?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고 살렸죠. 왜냐하면 중국에 처소 그 교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돈을 못 보냈다는 거야. 그럼 그 센터가 거기서 죽어갖고 죽어갖고 이제 탈북자들 저기 라오스 국경을 갖고 이렇게 대성한테 돈 그 루트가 있어요. 근데 자기 얼마나 힘들겠어.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돈을 못 보내고 있으니까 그때 보내서 너무 좋아하시.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라. 내 마음속에 강 목사님, 목사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맞아 안 맞아? 내 덕택인 줄 아시오? 그래야 쓰겄어? 똑같이 받아 기분 나빠 그 사람 그 돈 뭐 그렇게 받아 뭐. 목사님이 나 살려주셨어요. 그게 다시 또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만 찬스를 얻었잖아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거 태도 자세거든요. 기분 나쁘면 반대도 다 던져보고 싶어 그냥. 나한테 환불해 돈 좀 뿌려주고. 응? 사람은 제일 기분 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 사람 다 뭐 힘드니까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아 나를 존경해 주구나. 그러면 사람은 존경받으면 목숨 걸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해 주고 같이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고 자기가 좀 돈 있다고 그냥 뭐 힘주고 함부로 하면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있니 너한테 얻어먹는다. 그러나 나도 언젠가 한번 큰 소리 때 있을 거야 하고 속으로 상처받고 절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남편이 지금 코로나 시대 돈도 못 벌어와 그때 조심해. 여보 괜찮아. 난 당신만 당신이 좋아 그냥. 그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였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 그 루스벨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 전에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갖고 이제 야외 소풍관 저 갔는데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 이래도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 하는 거요? 난 당신 다리만 생각, 난 당신을 사랑해. 그거 힘 얻은 거예요. 사업이지만 사선했잖아요. 유명 2차 대전 승리 이끌었잖아요. 두 다리 갖고 뛰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 사업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멋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인생은요. 그 부인 말한 말에 힘 얻었다고 하잖아. 우리는 그 사랑받은 존재, 이웃의 사랑받은 사랑의 존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강주 목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빛난 것 같지만 중심은 사랑. 당신은 존경 인생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서로 살 맛이 나고 좋은 거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 어떻게 삼부준가? 말라기 3장 내가 제일 좋아한 말씀입니다.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특별한 소유로. 사람이 자기 생긴 이들 아낌없이 내가 아끼리니.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책에 기록된 말이 나와요. 기념책. 근데 우리가 이거 이런 모든 것이 항상 뭘 기억했느냐? 우리 인간이면 안 돼요. 신명기 3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셨다. 마음의 할례. 성령 불세례 받아. 네게 마음을 담으며 뜻을 담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어. 네게 생명 있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할례도 주고 사랑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또 고린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만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답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 아는 거 말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아니요. 사람은 사랑만이 덕을 세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가? 스바냐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르실 전능하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뭐 호두부갈 떨고 사랑해야 그 사람이 잠잠히 고요히 그 진짜 사랑입니다. 진드고 오래가거든요. 너로만마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막 너무 기쁨은 막 어쩔 줄 모르고 그 잠잠히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막 사랑해 사랑해 뭐 막 호들갑 들고 막 만지고 그 사랑일까요? 나는 진정한 사랑은 뭘까? 물론 사랑도 없어요. 항상 사랑이 없어 이 정도인가? 갑자기 엊그제 우리 안수비자님이 한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원에 내가 사랑도 해본 적도 없고 깊이 대화도 못하고 어떻게 바쁘니까 날 오라가는 못 가잖아요. 지금 가셨어. 정말 뜨겁게 다니도 않은 이분이 천국 못 가서 어쩌고 걱정이 돼. 그 다 내 책임이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저 하여튼 만 예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고 앞에 나와서 안수나 좀 받으셔. 가지 말고. 지난번에는 아이 하도 안수 안 나오게 주일날 저 앞에 나가고 막 손 줬다니까 그냥. 그거 되겠냐고 막. 아니 어쩌고 뭐 나오면 될 건데 안가 쳐다보고. 아니 사모으면 될 건데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사랑 인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 134편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어찌 그리 사랑하고 아름답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연합 동거가 하나 각자가 살아. 근데 이웃과 연합 동거가 되냐고. 어찌 사랑하고 아름답고 형제가 연합 동거 거기에 머리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옷게 내려갔고 기름 수염은 성령이거든요. 헐몬에 있을 성령이거든요. 시온에 산대는 같다. 거기에 여호와께 복을 내셨나 영생이로다. 정말 인격은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손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칼날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겸손히 남을 나온다 있죠. 몇 개 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겨 인격이 돼야지 사람이 자기 혼자 잘났어. 은사자 될 제일 문제요. 보고 듣고 해갖고 뭐 안 돼. 자기가 최고래. 아직 안 깨졌어. 다, 어? 이번에 어떤 분 통화한데, 막 자기가 명예기도 그렇게 했더니 뭐 이준석이가 뭐가 떨어졌고, 뭐 어쩌고 자기 혼자 기도해. 이준석이 뭐 별력이 다 뭐 나한테 말을 기회도 안 주고 막, 야. 은사자야 은사자.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지자랑 뭐라고 하냐고. 아 이준석이가 대구한테 왜 지우 주관기에서 지가 기도했대. 또 착각하고 있네. 어떻게 알아 그 이준석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야지. 응? 응? 인격이 보이더라고. 나는 은사자를 좋아하면서 어떤 싫어해. 응? 봤다 들었다 사람들 아주 웃겨버려죠. 인격이 안 된 사람들 하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지가 했다 말을 안 하고 이제 뭐 말을 해. 그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게.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춘간이에요. 알아요? 뭘 자랑할 거 있어.
정말 은혜 받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다 덮어줘야 돼.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3절 보니까 형제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에게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서로 총대하라. 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근데 지혜가 자유인데 육체에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삼교제라는 거야. 삼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해요. 말씀이. 근데 이 뜻은 해석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제 종노릇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 영의 사람은 종노릇 해봤는데 종노릇이 행복하면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노릇 한다고 했는데 너무 하기 싫어. 부담돼. 그것은 흉내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본반에 나를 보면 본받으라. 나는 주님대로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 그 행복하다. 기쁘다. 섬긴 것이 기쁘고 섬긴 것이 행복해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좀 섬긴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내가 겸손히 섬길 때야 때가 내 때가 아니거든. 내 때가 언젠가 올라가 모르겠구만. 그 때를 기다리라고. 쨍 하고 해뜰 날이자고. 현재 그것은 가식이에요. 사랑으로 종로 행복해. 부모가 자식 섬긴 것이 부담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효도 다 해요. 키운 재미가 제일 행복하거든. 맞아 안 맞아? 효도 다 한 거요. 얼마나 껴안고 있는 게 재미있는지 몰라. 껴안고요. 껴안고.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종노릇듯이 부담된 뭐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은 주님에게 닮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했던 거.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흉내낸 것은 몇 개 치르니까 벗겨져 보더라고. 뽀록이 나. 결정적인 순간 딱 보면 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 뭘 하겠냐고. 나는 항상 자책, 자학은 아닌데 자책을 해요. 휴, 나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그 내가 왜 나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프란시스 좋아하면서 사랑이 안 돼. 가슴이 뜨겁지 못해. 그래서 회개로 기도를 했는데 타고난 성품이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저 사람 사랑하고 있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통을 해요. 사랑 달라고. 사랑으로 종노릇. 종노릇. 종노릇 지긋지긋해. 못 하겠네. 여러분 교회일도요. 맨날 우리 교회는 뭐 세 번 나오라고 뭐 하라고 뭐 또 뭐 곧 부흥이 한다고 또 뭐라고. 아이고 힘들어 못 하겠네. 그거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부담되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여기서 좀 적응을 하고 온 사람들 이사 가신 옛날 군인 가족들 옛날 군인 가족 상무지 군인 쪽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좋았다 안 했거든. 너무 맨날 그때는 맨날 전도식이 뭐 전도전도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지금이 좋아요 좀 해봐. 한번 따봐. 지금이 좋아요. 억지로 억지로라도 지금이 좋아요 좀 해봐. 그러면 그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국가에 된다 문 딱 닫아불고 그게 좋아? 우리는 대면에다 경찰들이 나오고 시청이 나오고 난리가 오고 막 몸싸움 먹고 막 별짓거리는데 그래도 뭐 스토리가 있잖아. 문 닫아불고 그래도 더 기도하고 그게 핍박이지 뭐. 내가 아니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아니 그런 인생 갖고 뭐 너무 스토리가 있냐고. 저는 너무 감사해. 11월부터 세미나 해갖고 이제 세 번째 했잖아요. 또 2월 둘째 주 또 해요. 이제 구정주가 또 김노기 목사 오신다고 하니까 또 막 기다리고 막 바빠.
근데 아니 짧게 사는 인생 수레가 있잖아요. 다윗이 산 엄청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엄청 골짜기 내려가 봤죠.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냐 하시나이다. 엄청 골짜기 내려갔으니까 지팡이 막대기 보호를 깨달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느끼는 거죠. 인생은 괜찮아요. 요셉은 야곱은 험악한 세월도 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원칙대로 사랑도 있고 말씀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세상은 공개하고 그러나 거기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방패고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의 돈 받았고 은혜 받았고 체험 있고 음성 들었고 교제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죄성 알고 육성 깨지고 주의 연합을 했고 주의 성의 사람 되고 능력의 사람 되고 불의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봤고 교제했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 들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있어요. 진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역사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 기회를 주어요. 그리고 봐. 근데 예? 위기를 기회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적군향에 달려가고 담벽을 뛰어넘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나와요. 암병 걸려고 기도다 불받아고 나섰다? 간증이 되죠. 부도나고 죽게 생긴데 기도다가 기적을 체험했다? 간증이 되죠. 이거 하나님 그러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백성을 홍해 바다로 끌고 가냐고 길도 없는데 홍해 바다 갈로만 먹어놓고 그리고 모세 봐. 거기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한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낸 것은 다시 보지 한마디로 딱 멋있는 소리였더만 홍해가 안 갈라졌거든요. 아니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서 어디 가만히 있었어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모세 멋있다. 멋있어. 믿음의 능력이 뭐고 하나 의지가 뭐고 기도가 뭐고 그걸 뛰어넘으니까 영성의 사람 성의 사람 되고 기적의 사람 되는 거죠. 성경에 위대한 사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심의 죽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느꼈고 그때 사랑을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우리나라적으로 지금 어려울 때 아 우리 교회에 기대해 걷고 있네. 그 여기서 내가 최선 다해서 세 번 예배 나오고 물론 직장생활에서 못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뭔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장식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아멘요. 아니 만약에 저버리면 큰일 난데 이겨야지. 왜 마귀한테 줘요? 우리 자식들한테 교회에 잘 물려주고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밀리냐고. 왜 베트남은 공산화 되고 아프간에도 공산화 됐을까. 현실이에요. 비참해요. 다 죽었어요. 월남 폐망해갖고 베트공들 600만 명 다 죽여서 700만 명 보트 피플 100만 명 말이 이 광주시 150만 인데 네 배 다섯 배 다 죽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여러분요 우리는 물론 이 싸움이 우리 사랑 싸움이고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가면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 이루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최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가 거룩한 자가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겨야 되고 저는 거룩한 영적 부담이 진짜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기대한다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실망 좀 묻죠, 이제. 아니, 차라리 자기 없으면 대통령 안 해야 되거든요. 다 죽이니까. 내가 자기 없으면 빨리 당회장 내려놔야지. 뭔, 아, 이거 3명도 못 하려면 죽, 안 해야지. 그럼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더 차리면서 만일에, 잘못되면 우리 성도들 우리
우리에게 기대하고 밖에서 기도 오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저분들이 실망을 좀 쓰겠냐고. 아니 그럼 큰일 나죠. 현실 싸움인데 저버리면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 주님 의지하고 다시 점검해보고 다 기도하고. 왜요? 남자는요 가장이 되면 직장생활 안 있고 치사해도 나이 먹었고 젊은 사람 밑에서도 꼭 참아요. 왜? 월급봉도 받아야 내 새끼 먹여 살리니까. 자존심 상해도 참아요. 혼자만 살면 그냥 사표 탁 떼고 그냥 성질 내보고 나오는데 못해. 왜? 저 자식 먹여 살리니까. 그 집에 와서는 그 아는 책이요. 그런 말 안 해. 나이 먹었고 젊은 사람한테 당했다고. 아니 과장이 뭐 큰 소리 치고 자기는 병치고 있으면 당하는 거지 뭐 세상에. 근데 그것도 얘기했겠냐고. 말 못해. 왜요? 과장이 내 새끼 먹여야 되니까. 오늘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내 사명을 깨닫고 내가 주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남겨야 되고. 억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최후에 우리 그 여러분 사명 다 만약 저는 전에 사명 감당하는데 마지막 죽는다면 주님 이제 편히 나 가겠어요. 주님 내가 편히 주님 가겠어요. 내가 좀 나도 이제 편안해. 바울은 심령이 매임 받았는데 달려갔다 했잖아요. 심령이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무슨 일만 알지 못하더라. 그 죽음을 가고 죽으러 가는 거야. 알아. 그대로 가면 순교 당은 알았어요. 그러나 갔어요. 내가 주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나 같은 거 은혜로 살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문 열려고 올라간다. 얼마나 야 짧은 인생 살면서. 근데 만약에 그 사명 못 오고 그때 내가 좀 기도 그래 할 건데 내가 농땡이 피갖고 이렇게 돼갖고 내 환경이 어지럽고 얼마나 가슴 주고 통곡하면서 얼마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가슴 주고 그 아픈 고통을 느껴야 되겠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갈 것인가. 무디는요 초등학교 4학년 중대짜리가 100만 명이 살 정도고 하늘문 열렸대. 하늘에서 막 오 하나님 예수님 황금문이 보이네. 무디가 만약 죽으면서 이제 자기 고백한 거 자기 영이 열려가지고 아 천사가 나를 기다리네 막 그러고 딱 올라가더래. 멋있는 인생이잖아. 이 잠깐 사면 간첩들은요 가갖고요 목숨 걸고 딱 하고 봅니다. 목숨 걸고 갔다 와. 그 북한 지령. 다 지령 가요. 주님 이 땅에 우리가 뭐더라? 뭔가 너희 할 일 있어. 보냈어. 그걸 좀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잖아. 너 사랑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뭐더니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가 한데 기대를 그러셨어요. 감사해요. 내가 주님 실망시키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그 깊은 내막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고 그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이고 그 역경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네가 잘 견뎠구나. 참 잘했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기도했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겼고 다윗은 그 상황에 이겼고 그래서 멋있는 인생이고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사자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역전시키는 거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고 지금 조금 남은 시간에 우리 기도해라. 내가 살려주구나. 그러면서 막 메시지 주고 막 말해주고 그러면서 은혜 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주의 사랑 채우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게 사랑했으니 그 사랑 하나님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에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주 다 보고 뭐 형통하고 뭐 별의별 모든 복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상 가졌다더라도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들은다면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든다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마디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온 분이 엘리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본문의 상황입니다. 한 신학생이 일찍 죽어서 그 부인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남편 죽고 이제 빚을 졌는데 제주가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노예로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하늘이 멀어진데 두 아들 믿고 살아 두 아들을 뺏어가는 상황에서 노예로 가면 비참한 완전 이것은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른 팔아버린 인생이에요. 그 여인의 심정이 찢어지겠지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알았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만 번지른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합니다. 뭐라 간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 그릇을 많이 빈 것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계속 부어라. 계속 부었습니다. 빈 그릇만큼 완전히 다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팔아서 빚을 갚고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이 왔냐면 중요한 것은 문을 닫고 저희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골방기도 오늘 골방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방에 골방 만들어 놓고도 잡생각 가질 수 있어요. 골방기도 아닙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깊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 자리가 골방기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용히 은밀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생명받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과 골방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골방기도 하십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만나지 못하면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형식 의식이 될 수밖에 없고 관념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 지식 철학 자기 방법 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났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되자고 따라서 애워서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애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자 40일 특별 새벽기도 제가 새벽마다 40번 하나님의 사람 그걸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계속 빈 그릇만큼 채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은밀하게 기도한 그 장소가 성령의 기름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은밀한 바로 골방기도 문을 닫고 기름 붓고 이 영적인 것까지 주어서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서 기름 팔아 돈 벌었다고?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그걸 지금 체험한 그 여인의 그 감사, 감격,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기쁨 아십니까? 멀리서 보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생수를 기름을 맛본 사람의 여인의 감사, 감격, 기쁨에 성경이 나왔을 때 일평생 기뻐 뛰고 행복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억지로 형식으로 다닌 사람이 있고 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히 알아본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알았어요. 강권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나이다. 강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알아봤어요. 이분은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남편에게 말하면서 바로 주밀하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촛대 만들고 책상 만들고 여기서 쉬어가시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 대접받고 뭘 원하느냐? 나는 원한 거 없습니다. 이야, 원한 거 없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당신을 내가 섬기고 음식 대접하고 내 방에 모신 이 순간이 행복하고 예수님들이 행복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앙이야지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야지요. 좋아야지요. 그때에 자 그 종이 아 이 집에 아이가 없네요. 그래? 아이가 없어?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으리라. 얼마나 축복했더니 그 하나님 사람 말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똑똑히 아이들을 딱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뻐했더니 근데 좀 자라다가 아무나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파 딱 죽었어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의 몸에 다 얹어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랬더니 따스한 기운에 살아났더라. 영적으로 생각해봐서 입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생명을 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은 사람을 살려준 손.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겉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아름다운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뚝딱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잘 만났어요. 엘리야가 불술에 불병 같다고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억눌러갔다 얼마나 복입니까? 휴거 뭐 형이에요. 그때 말했어요. 자,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뭘 원하느냐? 그때 이미 승천을 알았어요.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질을 원하나이다. 아니 엘리야라면 이건 하늘의 불떨인데 영감의 갑질을 원한다. 이야, 건방지네? 스승 올라가려고? 지가 최고 되려고 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스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 당신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거 구한도다. 나를 네게서 취한 걸 보면 이루리라. 영적 의미로 믿음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불술에 불명했다고 올라가 보네요. 근데 뚝 떨어진 게 뭐가 떨어졌냐? 옷이 떨어졌어요. 왜 옷이 떨어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의 신령한 몸을 바꿔서 천국에 올라갔지만 옷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썩을 것은 총 못 들어갑니다. 금등은 못 갖고 와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옷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엘리사가 떨어져 옷을 가고 요단강을 치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시나이까? 그리고 물을 치고 막 들어온 거야. 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란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영광 갑자기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되고 그것도 인간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 의지가. 로봇은 아닙니다. 잘하셔야 지금도. 그걸 가지고 물을 치고 들어가. 능력이 언제 줄나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속에 빠져 죽더라 들어가. 들어가. 죽어보라도. 그때는 물이 착착착착착 얼마나 멋있잖아요. 얼마나 통쾌하잖아요. 물을 그 기쁨이니까 이야 제자들이 쳐다보고 이야 진짜 능력 임했다. 임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강물 있어요. 산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하며 담대히 정면 돌파하세요. 당당히 나아가세요. 엘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 밟는 곳을 너에게 준다는 거.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 돌아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 하늘의 길이 열린 사람. 신령한 문이 열린 사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회개 통일 때 하나님 명예 감동되니까 깨끗하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발걸음이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고 놀라운 능력이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간만에 생각해 봤어요. 이야, 박 목사 너는 뭐 엘리사도 엘리야도 아니면서 성경 갖고 큰 소리 땅땅 치네. 어? 우리가 저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아니고 어? 대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특별한 사람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는 참 은혜된 게 한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관이 있어. 소녀가 조그마한 계집종이 누구예요? 아람 나라에 그 남한 군대 장관 거기에 식모로 들어간 어린 소녀가 아니 우리 주인이 문둥병 걸렸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막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면 낳는다는 그 조그만 계집아의 그 말 한마디가 놀라운 국가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 배웠습니까? 잘 났습니까? 나는 못 났어. 나는 조그만 계집종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소녀의 말에서 이 군대 장관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람 나라에 얼마나 전도가 됐겠습니까? 군대 장관 고침하세요.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받았겠습니까? 어린 소년 말 한마디가 양 나라에서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돼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수천만 수십억이 많이 은혜 받는 내용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이에요. 내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거 적은 같지만 하나님을 하시면 오늘 또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떻게 능력받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들 약물을 지고 호렙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이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연기가 없어요. 타지도 않고. 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야 모세야 네 입안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이걸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40년 동안 수십 번 다닌 그 길이에요. 어? 양을 끌고 불 먹이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근데 다른 때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날따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의 장소에 새벽에 또 나오고 오늘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수에 나오고 금에 나오고 내가 은혜의 장소 나올 때 언제 성령의 불이 언제 은혜가 언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영에 감동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의 여호와 영이 감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를 그냥 입 딱 찢었어요. 뭐 한순간 염소 찍듯이 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삼손이요 한번 나기 때문에 딱 치면 불에서 천명 죽였어요. 그런 삼손이 한순간 넘어졌어요. 누구 때문이요? 드릴라의 기생 드릴라의 육신의 정욕에 무릎 베고 잤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니 세상에 나는 아무리 봐도 삼손 참 미련해.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해서 거짓말 가르쳐줬을 때 그때마다 블레스가 덮쳤거든요. 그뭐 이 못된 개집아 네가 나 죽이려고 이렇게 발로 차버려야 될 건데요. 아니 금방 또 당하고 그리고도 나중에 야 남자들이요 여자한테 빠지면 다 그런가 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빠져도 그렇게 빠져버려. 어? 나중에 멍청이 갖고 아니, 지 머리카락 힘 있다고 다 잘해줬어. 짤뚝 잘해갖고요. 눈깔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유, 삼손이 맷돌지, 빽빽. 야, 마귀가 당하면 영적 눈을 멀게 뿜마. 영안을 죽여버려. 그리고 맷돌지, 개미 책밖에도 인생, 지금도 개미 책밖에 교회 다니면서 개미 책밖에 그저 직장 가고 돈 벌고 왔다 갔다. 이렇게다가, 뭐 주인도 못 만나 골방도 없고 하나님 사람 아니요 그냥 오늘 또 교회 와갖고 그냥 얼른 끝냈으면서 갔다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이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고 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범하니까 오늘 또 말씀 떠나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한 번은요 이 여로보암 왕 때인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갖고 다나 무너뜨려라 이렇게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으라 이렇게 팔이요 왕이 팔이 못 올라가. 이야 멋있지 하나님의 사람. 아, 그러면요 여로보암 아이고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지. 인간들이 그렇게도 강팍할까 이렇게도 완화할까 그렇게 회개 안 해. 왕이니까 그래 회개 안 돼요. 백성도 회개 되겠죠. 여러분 높은 사람 좋아하지 보세요. 도인 사람 높은 사람도 회개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소문 듣고 늙은 이 못된 선지자가 와갖고 아 우리 집 가자고 아이고 떡도 물도 없이 말하겠다고. 아니 내가 이제 꿈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너 대접해라겠다고. 그 말 속아갖고 먹어갖고 당장 사자가 찢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무슨 말씀 하고자 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심하세요. 영의 사람 조심하세요. 영적인 목사 바로 마귀가 공격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디모데서 6장 11절에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의인데요 우리가 참 나는 신앙생활에서 뭘 많이 느끼냐면 의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남자가 산의 대장부가 말을 지키면 의리를 지켜. 말씀에서 살아야 되는데 꼭 뭐 꿈에 계시받았다 해갖고 지가 이러다가 엉뚱한 받고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더 의리 안 지키는 내가 많이 느꼈네. 진짜 변덕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의와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을 따르며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싸워야 되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싸워야죠.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원어를 보니까 영생 얻었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요. 그러면 지옥 가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빛과 소금으로 보면 압니다. 저 빛인가 소금인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이 밟혀버려요. 아, 술 한잔 해. 아이고, 괜찮아. 아, 할까? 당장, 아이고, 저 가짜 그래요. 하나님 사람답게 못 먹어! 담배 끊어!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사람답게 걸어 구별해야지. 똑같은데, 그래, 어떻게 죽을까요? 알과 죽음이 가르게 되는데. 응? 여러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말로요. 주님 은혜 받은 사람들 죄밖에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프란시스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당신은 성자입니다. 어? 성자, 나 성자입니다. 나 성자가 되고 싶은데 성자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그분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인지 아세요? 기도다 몸이 붕 떴어. 하늘에 올라가고 공중에서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아, 그 모습 보고 누가 엎드려갖고 깜짝 놀래갖고 딱 들켰어요. 쉿!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양손 양발에 일곱과 여섯 날 찬사가 못을 박아버렸고 피 다 흘리고 기절했어요. 나는 주님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더 고통을 나도 한번 느껴보게. 그랬더니 진짜 찬사가 갖고 못을 박아버렸고 기절했다니까요. 근데 헌금으로 다 피 안 흘리고 싸고 당했대요. 야, 근데 나는 성자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이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죠. 어? 저런 사람을 많이 사귀면서 뭘 느낀가? 하나님의 사람 얼마 정말 이렇게 없을까? 나도 아니지만 정말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복음을 해서 주위에서 목숨을 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기회주의자들. 가자. 진료에서 싸워야 되는데. 응? 여러분, 문준경 전사님이 그가 신앙군 2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고무신 1년에 9칼리를 떨어지면서 목숨 걸고 전에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그분이 공산당에 끌려가고 목포에 나왔는데 그때 우리 국군에 만나갖고 살아나갔고 자기는 안 가도 안 가면 살 수 있는데 겪고 자기 교회 가갖고 죽으러 간 거야. 아, 죽을 줄 알고 마지막 숨겨면서 내 성도는 살려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응? 하나님의 사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우리가 얼굴. 자, 자식이 아버지 얼굴 안 쳐다보고 손만 쳐다보네. 얼굴이란 건 뭘까? 어리 얼굴, 어리 당긴 그릇을 얼굴이라 그래요. 한문이 아니고 한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좀 달라고 하고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치고 복준대요. 자, 어리 영이라니까요. 저 사람 얼빠진 사람이네. 얼빠진 사람이요. 그 혼 나갔구만.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뵙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같이 음성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울고 같이 살고 내게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고 찾고 잘 만나리라. 여러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변화되거든요. 변화되는데 자 은혜 받은 만나고 만나면 깨닫고 깨달으면 변화되는데 변화가 사람 참 바꿔줘야 되는데 똑같아. 인생의 목표도 같고 성격도 그대로 같고 변화는 깨달아야 되겠더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맞아 맞아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 거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세속적인 인생 아니야. 응? 나는 좀 이걸 떠나고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 만난 세계, 은혜의 세계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 정말 멋있게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살지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예 세수가 될까? 주님을 닮는 것을 해야 된대.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진 것이 분열 체험했습니다. 야복강 기도하다가 분열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그 얼굴 구했고 얼굴 만났고 그래서 영의 사람 바꿔졌어요. 바꿔졌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세상에 우리 시대는요 훌륭한 사람들라 하겠는데 지금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라 연봉 얼마 그걸로 인격이 다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얼마 수익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책도 있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됩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데, 훌륭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예상의 돈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인기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기를 좋아해. 인기가 좋습니까? 문중경전서나 이렇게 프란시스같이 바울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영웅이 좋습니까? 작아도 눈에 안 알아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저 몇 명 놓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섬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영웅으로서 정말로 주님만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영웅이 돼야 되는데 영웅보다는 인기. 많은 성도들이 제자보다는 팬. 여러분, 팬은 뭐예요? 인기 영화배우 올다가요, 완전히 한순간에 팬이 바꿔집니다. 이거, 그게 무리요, 군중들이요. 그들이 예수님, 오릴라 호산나 다이사소녀고 길거리에다가 종려가지를 꺾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꿔진 거, 이, 그 무리들. 팬. 나는 여러분을 팬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인기? 순간 넘어가요. 나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저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한다. 정말 나는 사랑한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요. 향유를 부어주고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복음이 전파된 것에 다 전파되라 사복음서에 나오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장례를 예비했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감동의 사람, 성령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부경호관세 다 지나가버릴 거. 그것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저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세요.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해버리고 나를 좀 낮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좁은 길, 낮은 길 섬기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돼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